네, 안녕하세요. 오늘 쉽고 짧은 영어 성경구절, 네,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부분만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어를 보시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보면 The Lord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The Lord. 이게 다 대문자로 썼죠.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form 됩니다. form, form 하면은 만들다, 형성하다 뜻인데요. 과거형으로 formed a man. 자,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formed, 만드셨다. a man,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The Lord God formed a man. 다시요. The Lord God formed a man. 다시 해볼까요? The Lord God formed a man. 그다음요. From입니다. From the dust. Dust of the ground. 예, from 뭐로부터인데요. 자, 여기 dust는 이제 흙입니다. 티끌을 말합니다. Dust of the ground. Ground는 땅이죠. 이게 땅의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자, 읽어봅시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다시요.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다시.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자, 지우고 해봅시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예,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한 것을 보고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였어요? The Lord God 만들었다. Formed a man. 땅으로부터.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다시 한번요. The Lor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예, 자꾸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